TF 활동 기간 중 신고된 사건은 총 29건이고 그 중에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중강간 2건, 인권침해 1건이고 이 중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은 20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요. 현재 사건 처리는 종결된 것이 2건이고 항고 중인 게 3건, 조사 중인 것이 24건이고 중간간 2건이 있었는데 2건은 긴급 구속된 사건이 하나, 또 한 건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서 추가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TF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17건의 정책 개선 과제를 도출했고 세부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성평등의식 개선을 위해서 장병 선발 과정에서 성인지 평가 항목을 반영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 강사 교육 내용 검증 강화 등 8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고 접수 및 피해자 지원 조직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현장을 방문하면서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고충 전문 상담관 통합 지원 매뉴얼을 저희가 마련했고요. 국내 다수인 병사를 포함한 전 장병의 성폭력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 편성 등 3건을 제안했습니다. 사건 처리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성폭력 전담 수사관 인력 보강과 징계 처리 기준을 세분화해서 온정적인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6건의 사건 처리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도출된 제도 개선 과제를 양성평등 종합발전계획으로 수립해서 적극 추진할 방침이고 민간위원과 양성평등 정책에 관해서 이 TF팀 운영기간이 끝났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활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